여러분 우리가 오늘 네. 여기 뭐 하러 왔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왜 왔죠 여기에? 왜 왔어? 기념하러 기념. 뭐를? 무슨 기념? 특별한 날. 특별한 날. 스페셜 데이. 스페셜 데이. 어떤 스페셜 데이야 병찬아? 아이고. 아이고. 자 저희들 5주년 축하 파티를 하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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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달달한 여행을 하러 왔어요. 맞아요. 네. 저희가 5주년을 기념해서 네. 제가 바로 준비한 게 있어요. 어? 바로 V5 트래블입니다. 오. V5 트래블. 네. V5 트래블. V5는 빅톤과 숫자 5를 아. 의미해요. 네. 저희가 또 5주년이니까 네. 네. 이 패드 안에 빅톤과 5에 관련된 영상들이 있어요. 네. 아, 네, 네,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V1부터 V1 V1 저희 때 인사할 때 V1 뉴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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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부터 차례로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봐. 와! 아니 뭐야? 와 뭐야? 야 세준아 너 야 근데 다들 이렇게 와 다, 진짜 세준아. 다르게 생겼냐? 아 나 저 누구세요? 쟤 누구야? 와 아니요! 병찬이 형 근데 얼굴이 좀 비슷하다. 달라진 게 없어. 병찬이랑 승우 형이 진짜 비슷해. 맞아 진짜. 야 나 저때 되게 인상이 험악하게 생겼다. 와 승식이 오늘 진짜 애기였다. 애기였지. 몇 살이었어요? 22? 둘이지. 둘이었지. 아 이거 아, 나보다 동생이네. 야 승식아 너 눈물이 왜 이렇게 많어? 그러니까 눈물 많아. 아 녀석. 그럼 계속해서 V2 영상을 볼까요? 네 V2 영상 한번 보도록 합시다. 51. 아 근데 진짜 풋풋했네요 오일 전에. V2. 오. 알방할 때. 저게 50일 차였나? 와. 네. 아 이렇게 V2를 또 봤습니다. 와 항마력 테스트. 이게 데뷔 50일 차. 네, 데뷔 50일 차. 좋다. 자 그러면은 저희 V3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우 되게 재밌네. 재밌네. 뭐야 이게? 뭐야? 아 제발 아, 이거는 아 이거 잠깐만 멈춰 아 그만 봅시다 이거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아 이거 하지 말자 아 이거 하지 말자 아 그러니까 한번 뭐 그래도 한번 보죠 과거 영상이니까 한번 봐볼까요? 아 좋아요 아 그만 아 그만 그리고 너 봐 예 오케이 말을 잃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V3 500일이죠? 네. 500일 영상을 한번 봐봤고요. 그럼 계속해서 했네요, 예. 네. 네. 네, 자 V4는 우리 데뷔 555일 네, 2018년 5월 17일 오. 네, 이번 영상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누구죠? 주인공이 누구 있어요? 주인공이 우리 한세예요. 아, 네. 입꼬리가 살짝 찌룩찌룩하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뭐 했는지 일말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날 뭐 했는지 다들 기억을 못하겠지만 이 기록이 남아 있어요. 아... V4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머, 아~ 5월에 저희 5월에 나왔잖아요 그때. 그래서 예. 5월에 티저. 사실 불러봤죠, 예. 굉장히 짧은 티저인데 네. 이때를 좀 되새기면서 지금 2021년 버전으로 살짝 보여주는 거 어때요, 한세형? 5월에를요? 이 티저랑 약간 비슷하게. 아, 저때 느낌 안 나죠. 이렇게 빠져나가네. 그럼 수빈이가 불러줘요. 아, 저 잘 몰라요. 수빈이가 머리가 비슷한데 저때랑? 수빈이 한번 불러줘요. 아니, 불러줘요. 아니, 뭐 티저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노래를 불러요? 네, 노래 한번 불러줘요. 부르면서 티저 한번 해줘요. 수빈이 그 첫 파트잖아요, 첫 파트. 네. 그거 이거 두둥까지 해줘요. 두둥. 아기 다람쥐. 이거 아기 다람쥐. 이거 해주면 안 돼요? 떠난 퉁퉁퉁. 네. 아! 넘어가실게요.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트래블의 마지막. V5는 네. 바로 예상이 되시죠? 뭔지 모르지 않아요. 오 하면 이제 제일 최근 거 있잖아요. 그래요? 네. 바로 저희의 스윗 트래블! 예! 네, 저희의 팬미팅 포스터 사진입니다. 예, 자 드디어 저희가 5주년이 됐습니다. 아~ 다들 5주년을 맞이하니까 좀 어떤 것 같아요? 5주년이라는 시간이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빨리 온 것 같기도 하고 좀 굉장히 오기까지가 엄청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가 오기까지가 다들 너무 고생도 많이 한 것 같아서 우리에게 박수 쳐주고 싶네요. 아, 네. 우리 뭐 안 먹나요? 아까 김밥 먹었는데. 자, 여러분들 그러면 여행 가면은 바비큐죠! 바비큐! 바비큐 먹으러 가자! Let's go! 자, 밥 먹읍시다. 와, 이게 뭐야? 세 배바리 밥 먹읍시다. 야, 대박.
yes, 밥 먹읍시다. 네, 우리 저기 어, 조금 타는데? 거기 거기. 네. 세준이가 구운 고기 먹어볼까? 너무 맛있다 진짜. 진짜 너무 행복해요. 촬영하는 너무 촬영하는 중간에 제 제일 행복해서 지금. 찬이 우리 저렇게 말 안 해요. 네, 말 안 하는데 밥 먹을 때 오늘 하루 종일 가장 행복한 날이 지금. 너무 행복해요. 아 너무 맛있다 진짜. 아우 와. 삼겹살이랑 몹살인데 뭐를 제일 좋아해요? 승식이 형은 둘 중에서? 저는 무조건 삼겹살. 삼겹살. 아, 삼겹이지. 삼겹. 아 무조건 삼겹. 목이지. 목살? 응. 병찬이 형은? 난 너. 사랑해. 전 먹는 게 아니에요, 형. 먹을 수 있어. 난 수민이 볼살. 멜랑 멜랑. 말랑살. 자, 다 이제 먹으면서 들어요, 여러분. 네, 뭘 들어요? 자, 제가 멘트 할 거예요. 잔 들어요? 자, 제가 또 5주년 여행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준비한 게 있습니다. 형이 준비했어요? 아, 예, 그럼요, 그럼요. 저희 5주년도 됐는데 서로의 진짜 속마음을 또 한번 알아보는 계기로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진짜로요? 네. 진짜 게임을 할 것 같아요. 어떤 네. 게임이에요? 우리의 속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대답해라는 게임입니다. 대답해. 대답해. 네. 당장 대답해. 진실 대답해. 게임이네. 네. 그 대답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대답해. 대답해. 게임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자기가 그 궁금했던 걸 이 얘기하면 되는 건데 뭐 대답은 무조건 뭐 yes, 뭐 당연하지, 그랬구나, 빅톤이지 뭐 약간 이렇게 긍정적인 것 중에 선택을 해서 한 가지로만 대답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대답해 게임을 진행할 건데 그러면은 이거를 저희 그러면 저희 먼저 해볼까요? 마늘 하기 전에 벌칙 걸고 가는 게 낫지 않아? 이거 세 개 먹기. 마늘 세 개 그냥 생으로 먹기. 양념 아니 마늘 말고 청양고추. 마늘은 너 속 버려. 네가 먹으면 속 버려. 아 우리끼리 이긴 사람끼리 하자. 좋아요. 에이 스타 빨리 형 빨리. 아 손까지 잡아야 돼? 그럼 당연하지. 아 진짜 둘이 친구잖아. 친구 둘 깜부잖아. 깜부잖아. 자 해볼게요. 네 집중해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찬이가 오늘 내가 사비로 커피 살 때 너가 사고 싶었지? 너가 사고 싶었지? 당연하지. 그치? 아 그럼 찬이 형이 사는 거야? 아유, 다음에 살 거지 이래야지. 당연하지. 살 거지. 그래. 솔직히 카드 결제하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너 자신 스스로 야 너무 멋있다. 그런 생각을 했지. 아 당연하지. 그때부터 허리가 꼿꼿해졌어 아주. 그때부터 막 어깨가 펴지더라고. 어쩐지 멋있었어. 내일은 너가 살 거지? 내일은 너가 살 거지? 아 졌다 아 뭐야. 야 그게 그렇게 아까워 이 녀석아. 아 내가 요즘에 힘들어. 야 짠돌이야. 자린고비라서. 아. 아 아닌 거 같던데. 네 승식이 형 승리. 야 네, 이긴 소감 짧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이거 와 승식이 재정적으로 공격하네요. 아니 뭐 저는 별건 아니었는데 네, 이렇게 또 찬이가 뭐 이렇게 또 좀 약하게 온 것 같아요. 아 또 네, 찬이가 또 약하게 와준 것 같아서 저는 강하게 나갔습니다. 아 너무 승식이랑 또 게임하니까 재밌네요. 예 아, 좋아요. 벌칙 해야죠. 네. 벌칙은 승리자가 정하나요? 그쵸 어우 제대로인데? 그러니까. 딱 좋다. 수박 겉핥기처럼 김치 핥기 어때? 그러면은 소핥기처럼? 그러면은 제가 싸주는 쌈을 하나 먹읍시다. 아~ 야 좋다 좋다. 네, 또 친구끼리 버섯이 그렇게 맛있대요. 난 승식이 쌈 사주는 거 너무 좋아해. 버섯이 지금 밥 너무 맛있다. 좋아하죠? 밥 너무 맛있는데? 제일 잘 익었어 여기서. 밥만 넣어 그냥. 고추 좀 많이 넣어요 마늘이랑. 김치 고기는 그래도 또 넣어줘야지. 아 너무 착해서 문제야. 아 진짜 아이, 재미없다. 자 고기 이렇게 넣고. 야 너 쌈 되게 많이 찍는다. 저요? 어 그럼요. 마늘도 좀 찍어줄게요. 마늘 먹어본 사람? 나. 어때요? 안 매워요. 안 매워요? 예. 이 고추 먹어본 사람. 고추 넣어야 돼요. 고추. 고추 어때요? 전혀 안 매워요. 전혀 안 매워요? 예. 저 병찬이 형이라서. 근데 병찬이가 안 맵다는 건 병찬이는 미각의 문제가 있는 친구야. 아니 뭐 쌈장을 일일이 다 찍어요 형? 형 쌈장을 왜 찍어? 쌈장 러버야. 쌈장 좋아하잖아. 야 저는 그래요. 야 아니 쌈장 야 이거 짜서 그냥 다 싸고 쌈장을 찍는 게 나 더 빠르지 않을까? 어 아니지 저렇게 안에 빌드업을 해놔야지. 그럼 빌드업 해야 돼. 그치 뭐. 형 마늘 하나 큰 거 더 넣어. 이제 마지막으로. 단체 스케줄은 너무 힘들다. 마늘 큰 거? 어, 이거 아 그거 어, 저거다 이거다 선택해달라 그랬어. 와
어, 맛있겠네. 아, 너무 맛있겠다, 야.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맛있지. 너가 날 위해 싸준 거잖아, 지금. 어, 내가 널 위해 싸준 거야. 그래. 그래. 오, 그치, 또 쌈장 빌드. 그건... 와, 아, 아, 제대로다. 쌈장, 얼마나 짤까, 저거. 쌈장 맛있지. 어, 진짜, 내가 진짜. 보기만 해도 짜다. 아, 왜 쌈장은 맛있는 거야. 손 씻었어? 아, 그럼 당연하지. 아, 맛있겠다. 아닌 것 같은데. 사랑의 쌈. 사랑의 쌈. 아, 오케이. 아, 저 먹을게, 먹을게, 먹을게. 사랑의 아, 쌈. 아, 야. 야, 잘 먹는다. 짜다, 짜다. 짜다, 짜. 어, 고추 짜지. 하나 나온다, 고추 하나 나온다. 맛있죠? 맛있어? 맛있지. 맛있지. 오, 그래, 맛있지. 맛있다니까. 사랑의 쌈이네. 이게 고추가 안 매워요. 많이 약하게 갔어요. 아. 오, 네. 맛있다. 네. 자, 다음 누군가요? 다음 구체이즈 한번 갈까요? 넥스트. 오, 오케이. 그래. 자, 빅토니즈로. 좋아, 좋아. 하겠습니다. 게임 스타트. 네. 게임 스타트. 게임 스타트. 너 싫어하는 사람 있지? 빅토니즈. 와. 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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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흘렸다 이거. 아, 한세형. 오케이, 오케이. 어, 다시 볼게. 어. 오. 대단, 대단. 난 이거 얘들아, 한 방. 너 앨리스, 앨리스가 좋아, 빅토니 좋아? 빅톤이지. 다 조용히. 너는 왜 웃냐? 왜 웃냐, 쟤? 어, 너는 한세는 뭐가 있을까? 아, 자, 하나 얘기해도 돼요? 어떤 거? 쟤는 못 이겨. 한 방단어래. 한 방단어. 한 방단어. 한 방단어래. 아니야, 수빈이 여기 있다. 뒤에 아, 왼쪽에 있어. 아, 수빈이 악덕이야, 진짜. 나도 좀 알려줘. 야. 너 가장 필요 없는 거는 뭐야? 가장 필요 없는 잠깐만, 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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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수빈아. 아, 견인해 버리고 싶다. 네, 네 수빈, 마지막으로 세준이. 세준이 형과 제가 대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니 저희는, 근데 네. 그 지금 딱 보니까 네. 우리 수빈이가 아주 약간 의기양양해요 지금. 의기양양이요? 네. 네. 아니 아까 전 게임에 제가 여기 있었잖아요. 네. 여기서 한 280까지의 그 전략을 아, 그러니까. 거의 악마의 속삭임이었죠? 제가 이랑 저리가 거의 악퍼스텐지 아닐까? 어. 막 형 계속 그러니까. 계속 이거 다 하더라고. 악마예요 지금 의상도 어. 블랙이라 악마. 혼자 검은색이에요. 네, 살려주세요. 네. 자, 기대가 아니에요. 되는 매치인데 네. 우리 수빈 씨는 어떤 각오로 임할 것인지. 저는 그냥 게임이니까 아, 즐기자. 게임이니까, 게임은 즐기자. 즐기기 위해 있는 거니까. 수빈이 뭐 빠버릴 거예요? 받는다. 받는다. 빠버릴 거예요. 아, 세준이 형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벌을 받는 대로. 달갑게 받겠습니다. 아, 좋아요. 아, 어떻게 이기나요? 그래, 아니 네. 세준아 혹시 몰라 네가 이길 수도 있어. 그럼 그럼 게임 하기 전에 벌칙부터 하죠. 아, 야 벌, 야 그러면은 벌칙. 세준이 쌈장을 먹고 시작합시다. 아니야 아니야. 뭐 쌈장이야 또. 아니야 그러면 둘이 해, 둘이 해보자. 자 손 잡아. 자 그래볼게요. 우리 그럼 손 맞잡아. 세준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네. 성공 가자. 예, 네, 세준이부터. 손 잡아야 돼요? 세준이 형 어, 어, 손 잡아야 돼요 손 잡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랬구나 편하게 하세요 야 형이 하고 싶은 말 해 뭐. 수빈이가 먼저 못하게 해야 돼 수빈이가 먼저 아예 생각 안 하면 그냥 아무 말이나 해요 수빈이 일어나지도 못할 시간에 알람 맞춰서 형 괴롭히는 거 너무 힘들어요 아 그랬구나 이거 인정합니다 이거 아침 9시 반에 막 열리 그 소리 나더라 지가 근데 일어나는 사람은 없다는 거 아무도 그럼, 없어 그럼 그러다가 갑자기 한 10초 힘들어요. 뒤에 꺼지더라 나랑 찬이 형 듣고도 아 안 끄나 아, 맞아 아, 그냥 우리는 여지 옆방이니까 그냥 아 어떻게 또 울리네 이러고 세준이 갑자기 아 수빈이 자고 너도 그러면서 자는 거 맞추는 이유가 아. 뭐야? 아 진짜 궁금해서 그래 왜 맞추는 거야? 아 난 진짜 그 시간에 일어나고 싶은데 9시 반에? 어 근데 나는 그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습관을 들려고 하는 건데 훈련 중이야 아직. 훈련을 몇 년째 하고 있어? 그럼요, 그럼요. 5년째 하고 있어. 그래, 그랬구나. 훈훈하게 네. 그랬구나. 아, 수빈이 난가? 심했구나. 뭐 항상은 아닌데 그 계란 먹고 계란 껍질을 왜 이렇게 모아두는지. 그래, 아. 그건 좀 그랬더라. 그랬구나. 아니, 오히려 반대편이 더 좋아하고 있어. 그랬더라. 그래, 닭가슴살 봉지도 그랬더라. 나 이거 너무 억울한데? 어? 한번 해명을 어? 해보자 해명을 해봐도 일단 어. 그랬구나 어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어, 그랬구나 야 이거 우리가 게임하는 거 같아 지금 얘기해보려 왜 얘기해보려 야 재밌다 승훈아 너 시원하다 어, 3대 1인데 약간 어. 야 그, 얘기 한번 해보자꾸나 어. 그래 어. 아 잘한다 해줄 수 있네 나 진짜 어 잘 뒷정리 잘하고 하는데 왜 자꾸 뭐라 하는 거야? 어 그래 그래 나 그랬구나 우리 앞으로 친구를 어, 여기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 것 같아 에? 좀 하시네요? 아니 아니 잘 치우는 거 아는데 꼭 한 번씩 그러더라고 아, 아니 너가
맨날 그러는 건 아닌 건 우리도 너무 잘 안다. 그치 그치. 근데 꼭 한 번씩 안 버리는 거는 세준이더라. 아. 그랬구나. 그 약간 뭔지 알지? 그러니까 닭가슴살 봉지를 뜯었어. 근데 큰 봉지는 버렸는데 이 꼬다리가 맞아. 전자레인지 위에 올려져 있더라. 큰건 아니지만 이 꼬다리가 올려져 있더라. 그렇구나. 야 3대1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거는 나도 조금 공감하고 있었던 거라. 아 아니, 근데 잘 치우고 있는 거 알잖아. 맨날 안 치우는 게 아니야. 아 그럼 뭐야 중요해. 10번 중에 이제 한 번 정도. 나야? 그랬구나. 나야? 야 시간 우리가 제일 많냐? 그랬구나. 형인가 봐요. 네. 미안하다. 그린 요거트 언제 다 먹을 거야? 그랬구나. 그거 너였어? 저였어. 아 근데 그게 그린 요코드가 있었는지 까먹었었어. 그거, 이거는 그거 인정하는 거. 나랑... 세준이를 보고 네. 얘기해줘라. 아. 저, 네, 인정하는 편이다. 여기 해명 타임인가 봐. 그래. 야, 너무 훈훈하다. 그랬구나. 진짜 조금 의문점이 들었었는데 자기 전에 왜 불을 나한테 꺼달라고 하는 건지 궁금하겠다. 이거. 그랬구나. 나는 누워 있었는데. 그랬구나. 자, 수빈이 한번 가보자. 형 운동했는데. 형 나보다 게임 못하지로 해 그러면. 오, 오 마이 갓! 어, 세준이 못하는데. 세준이 형 게임 좀 못해서 같이 하기 좀 그렇다. 아, 끝났다. 났어요. 폭발 손 나요. 게임을 건드려? 손 나. 잘했어. 아니야. 이건 장난이야. 농담이었어. 그래. 자, 여러분들. 빈말이었어. 오늘 밤 숙소에서 리벤지 매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케이. 많은 참석 부탁드려요. 아, 진짜 너무 이제 벌칙. 벌칙. 수빈이 벌칙. 자, 수빈이가 승리했으니까 벌칙을 한번 해주시죠. 싸움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팬들이 또 가장 보고 싶어하고 가장 좋아하는 애교를 한번 해보자. 애교 좋다. 애교 3종 세트 뭐 이런 것도 돼요. 네. 디테일하게 애교 하나? 아니요 3개나 하면은 좀 이게 아이디어가 고갈되기 때문에 딱 하나만 강력하게. 네. 근데 세준이 열 났구나. 무섭구나. 세준이 목이 그래, 빨갛구나. 무섭구나. 지금 목 뒤 보이냐? 되게 빨갛다. 그랬구나. 안 그래도 운동해서 큰일 났네. 세준이 목 근육이 화났구나. 아 벌칙 뭔가요 그러면? 애교. 근데 수빈이가 귀엽다고 인정해야 하는 거야. 근데 뭐 약간 애교 준비된 애교가 없죠? 네. 그러면 약간 삼행시로 애교하는 거 약간 이런 식으로 할까요? 아 너무 좋죠. 곰돌이 한 마리 같은 느낌. 약간 팬미팅? 팬미팅. 네. 오케이 가보자. 자 하나 둘 셋 팬 여러분들을 만나러 갑니다. 좋아. 하나 둘 셋 미 미적인 외모를 갖고. 미적인 외모 나왔죠. 하나 둘 셋 팅. 좋아요. 좋다. 누가 탄식했어? 너무 잘했어. 나는 감탄했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사실 게임 끝내기 아쉬운데 솔직히 너무 다 잘해서 네. 우리 박수 치면서 끝냅시다. 너무 잘했어. 자 오늘 이 준비된 게임 다들 어땠어요? 아 정말 우리 수빈이가 네. 많은 이야기를 해줘서 게임은 게임일 뿐 우리 오해하지 말자잖아요. 맞아요. 게임일 뿐. 오늘 5주년에 이렇게 맞춰서 이제 또 멤버들과 또 이렇게 다 같이 여행 와서 고기도 먹고 또 저기 가서 뭐 재밌게 놀고 해가지고 너무나도 즐겁고 빨리 팬분들 만나러 가고 싶습니다. 아, 맞습니다. 또 이렇게 저희 5주년을 기념하면서 다 같이 고기 파티도 하고 또 이렇게 재밌는 게임도 하면서 그냥 이런 이야기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네, 여러분들이 맞아요. 지금 굉장히 즐겨하시고 이 VCR 영상도 굉장히 재밌어 하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이게 또 5주년인데 네. 제가 이번 년을 좀 멤버들과 함께 하지 못했어요. 맞아요. 아무래도 연무 촬영이 안 연무 촬영이 많았어 보기 때문에 드라마를 두 개를 동시에 찍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거의 11개월을 드라마만 찍었어요 이번 년을. 네, 그렇죠. 그래서 멤버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게 좀 컸었는데 또 오랜만에 여기가 또 저희가 저번에 왔었잖아요. 그쵸, 맞아요. 수모형이랑 같이 아돌라 여행사 왔었었는데 또 그때가 또 생각이 났기도 하면서도 또 여섯 명이서 또 같이 온 게 굉장히 또 뭔가 힐링이 되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조금 기분 좋았던 하루였고 오늘 또 5주년을 축하하는 영상 이렇게 담으면서 저희들에게도 조금 또 특별한 추억이 된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올해는 뭔가 좀 저희 개개인들의 시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앞으로 또 저희는 또 함께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이제 잔을 좀 채워주세요.
아 이제 축배를 들면서 네. 네. 잔을 채워주세요. 너무 잔을 좀 채워주시고. 난 잔이 없어요. 형 이거 있어. 저기 있는데 그 컵을. 자. 네. 위로 올리면서 스윗하면 여러분들 트래블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자 빅톤의 5주년 여행은 곧 끝나지만 앨리스와 함께하는 스윗 트래블은 계속 됩니다. 네. 스윗 트래블! 슈가러시, 슈가러시. 와 저거 저기 저렇게 소주 먹으면 진짜 짜증 나는데. 이거 벌칙이야. 자 한잔했어라.